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주린이 탈출 챌린지 57번째이고요. 오늘 주제는 한번 상승세를 타면 계속 오르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둘, 강세장에서 처음 투자를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은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덫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셋, 오늘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고 약세장으로 시장이 전환하게 될때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주가는 결코 계속 오르지만은 않거든요. 이번 챕터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코스피에 대한 그 이베스 투자증권 HTS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상승 국면이 있으면 횡보 국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승세에 대한 모습인데 이런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을 기르려고 합니다. 준비가 안된 투자자들에게는 강세장과 투자한 기업의 주가 상승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의 기본적인 속성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